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뭐 여러분도 이제 보시다시피 어제 이재명 당대표가 예상 밖의 그런 민주당 내부에서 체포동의안 가결에 찬성하는 그런 목소리, 일명 반란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보니까 본인은 전혀 예상을 못했던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이재명 당대표를 적극 지지하는 친명계 의원들하고 그다음에 개딸들의 충격이 대단히 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재명 당대표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이제 타격을 입은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튼 참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본인도 뭐 생각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의 이 사진이 이제 아주 인상적이죠. 예, 이 사진이. 예. 비명. 예. 이재명 대표 사실상 탄핵된 것이다. 이재명 당대표를 적극 옹호하는 개딸들은 반동을 색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반동이란 그런 용어가 나오니까 참 세상이 어시시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반동을 색출해야 된다. 민주당 내부에서 자유 그 투표를 기화로 해가지고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표한 그런 반동들을 색출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이게 동아일보 일면 오늘 기사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일보는 다음번에 검찰이 2차 영장 청구안을 내게 되면은 아마 그때는 가결될 것이다. 이렇게 비 이재명계가 경고하기 시작했고, 열받은 개딸들은 반동을 색출해야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민정 씨는 무더기 이탈표에 대해서 이재명 부결을 자만한 지도부에 대한 경고다. 그런 이야기를. 예, 이게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중앙일보의 일면 기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조선일보의 일면 기사가 뭐, 예, 이런 이재명 체포한 표기를 2시간 멈추게 한 투표 소동, 뭐 이런 부분은 크게 중요하지 않고 친명계에서는 밀정 세력의 실체가 드러났다. 그 밀정이란 단어도 참 고전적인 단어죠. 예, 비명계는 다음에는 100% 가결이다. 예. 개딸들은 31명 민주당 내부의 반란표를 던진 의원들을 색출하게 나섰고, 예, 야당 의원들은 난 아냐, 나는 이재명 체포동의안에 찬성한 바 없어, 그렇게 이제 자복하는 그런 의원들도 늘게 되고, 여당은 이재명에 대한 정치적 사망선고다. 그리고 정의당은 이제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사법부의 판결을 맡겨야 될 때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든 이재명 체표안에 찬성이 무려 139표, 반대가 138표, 예, 그 찬성이 많은 거죠. 민주당 내부에서 무더기 이탈표가 나왔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예, 이번 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재명 당대표가 실질적으로는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거지만 사실상 뒤집어 보게 되면은, 예, 그냥 정치적으로 상당히 타격을 입은 그런 상태다. 그래서 이 탈표가 대거 쏟아져 나오면서 이재명 대표가 향후 리더십에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은 여야 의원 297명이 투표에 참가했고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표 11표, 뭐 그렇게 하면 결국은 당신이 체포동의안에 가결한다는 의견이
139표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기권 무효도 다 합치게 되면은. 예.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민주당의 169석 다수당을 내세워 가지고 압도적 부결을 공언해 왔지만 반대표 138표가 민주당 의석 169석을 크게 밑돌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 내부에도 양심을 갖고 있는 그런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계시구나라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결과라는 점은 언론에 잡힌 이재명 당대표의 표결 결과에 대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보면 민주당 내부에서 이탈표가 무더기로 나왔는데 보시게 되면은 이 모습이죠. 이탈 37표의 비명계도 충격을 받았고 개표 이후에 눈을 감은 이재명 정치적 치명상. 그렇지만 뭐 이재명 당대표가 워낙 멘탈이 슈퍼 울트라 강력하니까 뭐 이번 조치도 개의치 않고 막판까지 그냥 당대표를 고집하겠죠. 예. 그런데 봅니까 이 개표가 되던 당시에 민주당에는 당혹감이 흘렀고 비명계 김종인 의원조차도 이탈표가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을 예상 못했다. 충격이다. 그리고 익명의 한 민주당의 중진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일방주의 지도부에 대한 경고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고 그다음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 간담회 장소에서 비록 부결됐지만 이재명에 대한 불신이고 사실상 가결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정치 논객들은 이재명 리더십의 붕괴다. 특히 또 뭐 이름을 많이 알려진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여론조사를 보면은 민주당 지지도는 하락했고 이재명 대표 구속을 요구하는 비율도 훨씬 높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재명 방탄에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됐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예. 그 윤태곤 또 그런 정치 논평가는 이재명 대표가 검사 독재만을 줄곧 외쳤을 뿐이고 당 내부를 향한 어떤 정치적 해법도 제시하지 못한 그 결과가 이번에 민주당 내부의 반란표로 그렇게 드러났다. 이렇게 이제 논평하는데 어떻든 간에 뭐 전혀 이렇게 예상치 못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뭐 이게 여기 서 YJ님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양심보다는 총선에 지장이 있을까 봐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해석을 하시네요. 예. 어떻든 간에 뭐 맨정신을 가진 사람은 이대로 안 된다는 거 뭐 다 알 거 아닙니까? 예. 범죄 혐의라는 것이 한 가지가 아니고 뭐 여러 가지니까 예. 1차 방어선이 무너지게 되면 또 2차 방어선이 나올 것이고 3차 방어선이 나오고 예. 그렇게 줄줄이 이어졌으니까 그 모든 것에서 민주당이 일사불란하게 그것을 다 부결시킬 수는 없으니까 아무튼 민주당 내부에서 반란표가 나온 것은 상당히 뜻깊은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결론이 나오니까 우리가 참 교과서에나 찾을 수 있는 밀정 세력들 이런 표현들이 이제 나오니까 친명계의 분노와 아우성 개딸들의 여러분들 격분 뭐 이런 내용이 밀정 세력이란 표현이 예, 일제시대 때 예, 밀정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언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란 게 있는데 밀정 세력이란 것이 좀 엄습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 내부에 반란표를 던진 사람이 자유의사를 개진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밀정들이다 이렇게 보는 모양입니다. 예, 친명계는 이번 그런 반란표가 대거 등장한 부분에 대해서 밀정 세력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고 비명계는 다음에 검찰이 예, 영장을 2차 청구를 하게 되면은 다른 범죄 혐의로 그때는 가결된다.
그러니 정신들 차려라 뭐 이렇게 완전히 상반된 견해가 민주당 내에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민주당의 당 지도부는 무난하게 뭐 표단속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의원들이 당론으로 결정하진 않았지만 당론에 준하는 그런 의사표현을 보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상 의외로 이재명의 체포동의안에 가결한 사람이 많았다는 것은 뭐 본인들도 한 번 정도 더 이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한 비명계 의원은 그동안 지도부가 모든 당력을 이재명 대표 방탄체제 유지에 집중해왔던 것이 아닙니까? 여기에 따른 불만이 오늘 무기명 투표에서 표출된 것입니다. 다음번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뭐 대개 동일 사건에 대한 것은 거듭해서 체포동의안을 이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혐의 뭐 지금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말고 대북 송금이라든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체포동의안을 다음번에 또 검찰이 내게 되면 국회로 보내면은 100% 가결될 것으로 예상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리더십이라는 것이 본인이 뭐 계속 고집할 수도 있지만 따라주는 사람들이 따라줄 때 문제, 이 리더십이 발휘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리더십이 굳건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는 뭐 손바닥을 마주쳐서 소리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끄는 사람과 따르는 사람이 일단 공감대가 있어야 리더십이 발휘가 되는 건데 뭐 본인이 아무리 뭐죠 리더로서 폼을 잡더라도 뒤에 있는 사람들이 콧방귀를 끼게 되면은 리더십이라는 것이 작동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이재명 당대표가 물러나라는 그런 당 내부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들이 비명계에서 나오는 거죠. 예. 또 한 비명계 의원은 그동안 지도부가 모든 당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나오네 비명계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될 시기가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예. 또 한 비명계 의원은 이번 표결에서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를 불신임한다는 민심이 확인됐고 이재명 대표 스스로 거취 결단하는 것을 기다리는 분위기가 되려가 본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그렇다면 분당 사태가 현실화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미래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단하기 힘들지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약간의 그런 정상적인 상식이 작동하는 그런 사람 같으면 진작 예 뭐 개양을 보궐선거에 출마 안 했을 것이고 방탄 목표로 당을 볼모로 삼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당대표는 여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당대표직을 스스로 사임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뭐 쉽지가 않을 것이다. 예. 이 비명계 일각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스스로 거취를 결단해야 될 시점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지만 뭐 그것은 바라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바라는 것하고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완전히 다른 거죠.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당대표가 스스로 거취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뭐 그러니까 악착같이 마지막까지 민주당을 여러분들 방탄으로 삼아가지고 끝까지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할 그런 의지를 예, 불사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예. 친명 성향 김우영 강원도당 위원장은 구청장을 지내신 모양입니다. 서울에서 페이스북에 이재명 제거를 위한 대장동 음해 세력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내 압력하는 그림자 세력 밀정 가결의 표를 던진 자들은 더 취해지기 전에 실체를 고백하고 옷을 갈아입으시기 바랍니다. 대단하죠. 예. 그러니까 사태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뭐 세상이 제각각의 생각하는 것은 자유니까
그러나 밀정들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좀 심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이번에 가장 열받은 사람들은 이재명 당대표를 열렬하게 사모하고 지지하는 이른바 개혁의 딸, 개딸들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딸들은 31명의 반란표를 던진 민주당 내부의 의원들이 누군가, 그 의원들을 찾아내야겠다 그렇게 해서 개별 의원들에게 질의서를 던지고 그야말로 공개적으로 자복하도록 그렇게 강요하는데, 뭐 어느 의원이 여름에 내가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졌다 그렇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튼 개딸들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뭐 민주주의란 것은 뭐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피력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재명 당대표가 뭐 자신이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호소를 했지만, 그 호소를 듣고 판단하는 것은 표를 던지는 개별 국회의원들이니까 그 개별 국회의원들이 결국은 이제 반란표를 던진 사람들이 나온 거 아닙니까? 어쨌든 뭐 다른 것보다도 뭐 분노하고 이런 건 좋은데 밀정을 색출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아마 내 생각에는 이런 표현을 쓰신 분이 지금 뭐 강원도당 위원장인데, 뭐 아무래도 2024년도 4.3 총선이 있으니까 뭐 그 총선에서 이제 당권을 이분은 이재명 씨가 계속해서 유지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천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기 위해서 뭐 이런 발언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레지나 님은 또 의견을 논평을 하셨네요. 이재명 스스로는 자신의 거취를 결단할 시기를 놓쳤습니다. 그럴 의지도 없습니다. 검찰에 계속 체포영장을 발부해서 그를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예. 이재명 당대표는 그렇게 보통 시민들이 바라는 것처럼 혐의 자체를 적극적으로 부인하는 그런 입장이고, 당대표 권한을 놓는 순간 본인이 황천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예. 권력이라는 것이 역사를 보게 되면은 당대표가 아니고 독재자들도 마지막까지 권력을 지지 않습니까? 예. 뭐 나라가 그냥 파토가 나는 지경이 되더라도 그거는 뭐 권력의 끈을 놓치는 순간 무자비하게 짓밟힌다는 것을 본인이 아는 거죠. 현재 이재명 당대표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 당대표직을 던지는 순간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도 아니죠. 뭐. 그야말로 시장판에 뭡니까? 뭐처럼 짓밟힐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뭐 절대 그렇게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그런 위치에도 있지 않고 그럴 의지가 없는 거죠. 예. 지금 레지나 씨 말씀처럼 뭐 그렇게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양식과 분별력이 있으면 진작 결정을 하고, 대선에서 탈락한 이후에 개양을에 그렇게 무리해가지고 보궐선거에 나오고 당대표까지 거머쥐지 않겠죠. 본인은 보궐선거 나와서 불체포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고 거기다가 이런 철갑을 두르는 민주당 당대표까지 되면 어느 놈들이 내 함께 감히 까불겠나 이렇게 생각 안 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그만둘 그런 가능성이 없는 거죠. 예. 아무튼 뭐 이 사건을 뭐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 이재명 사건에서 이 대자보를 쓰는 것은 참 이 글 중에서도 경문, 예, 경문을 쓰는 것은 상당히 참 특별한 글쓰기입니다. 그러니까 소설을 쓰는 것, 에세이를 쓰는 것, 그 다음에 무슨 뭐 평이한 그런 사회과학서를 쓰는 것, 또 자기개발서 쓰는 것 이런 것과 다르게 대자보를 쓰는 것은 지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함축된 표현을 써야 되는 것이죠. 이 대자보가 이재명 사건의 본질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학생 단체 신정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신전대협이, 신전대협이 전국 대학에 붙인 그런 이재명 초표 동의안을 통과시켜달라. 대학교 90곳에 대자보가 붙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하는 대자보입니다. 그 내용이 아주 제가 볼 때는 핵심을 공략하는 그런 내용이고 젊은 분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고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이 부분을 전문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기명이어도 기억하겠습니다. 이재명 체포동의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이 헌법 여러분들 제46조 얘는 공직자로서 여러분들 이 국회의원에 대한 그런 의무와 책임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고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해야 되고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예, 국회의원의 의무와 책무가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뭐 다른 하위 법령이 아니고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다음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헌법 46조에 국회의원은 현행 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기 가운데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고 검찰이 국회의원에게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 영장판사가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보내고 정부는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국회 본의에서 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우선 가결돼야 된다. 그것이 이제 부결되게 되면은 영장 청구하는 그대로 기각이 되고 동일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다시 국회에 영장 청구서를 보내는 그런 일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여기 이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고 권리만 누렸어야 되겠습니까? 범죄 은닉의 오명을 시들 마지막 기회가 민주당에게 부여됐습니다. 의회 권력 이번만큼은 꼭 정당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했었던 180석의 민주당 의원분께 고합니다. 좋은 세상 만들고 싶은 의원님들의 동기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잘못된 방법과 처참한 결과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민주당 21대 국회의원분들께서는 정점에 의회 권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개혁, 연금개혁 등 국가 비전을 위한 어젠다는 뒤로 한 채 원전 폐지, 소득주도 성장, 부동산 정책으로 국가를 순식간에 황폐화시켰습니다. 무지에서 비롯한 책임은 묻지 않겠습니다. 허나 여러분의 선한 의도까지 의심하고 싶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의 마지막 남은 양심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범죄 수사를 위한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주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이재명 당대표는 불체포특권을 제안하자는 것에 100% 동의합니다. 처음부터 제가 주장했던 것입니다. 썩어빠진 공직자들이 나라 돈을 훔치고 국민을 지배하는 나라 언젠가 한 번은 꼭 대청소를 해야 됩니다. 2015년 4월 11일 이재명입니다. 이 내용은 신전대위 대학에 붙인 대자부인데 대자부가 갖고 있는 건 함축적인 그런 의미를 높이 사기 때문에 전문을 지금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 마지막 남은 양심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범죄 수사를 막는 것은 민주가 아닙니다. 예. 범죄 수사를 막는 것은 민주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이재명을 아무 연거도 없이 민주당 우시의 지역에 출마시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부여했습니다. 둘째, 이재명을 당대표에 당선시켜 당 전체를 이재명의 방패막으로 만들었습니다. 셋째, 이재명 대표가 기소될 시 당대표 직무가 정지되는 당헌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기소된 이재명 당대표의 직무를 유지하게 한 의도였습니다. 넷째, 체포동의안의 무기명 투표를 기명 투표로 주저하는 시도로 민주당 의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대한 당적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다섯째, 검수완박을 통해 국가적 혼란을 야기하면서까지 이재명의 비리 수사를 가로막았습니다. 여섯째,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관련 체포동의안을 부결했습니다. 이재명 방탄을 위한 예행연습이었습니다. 일곱째, 검사 신상정보 공개 법안을 추진하여 이재명을 수사하는 검찰의 외압을 행사를 했습니다. 여덟째,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 체포가 되지 않는 특권을 남용하여 임시국회 일정을 무리하게 추진했고 국회를 이재명의 방탄욕으로 전략시켰습니다. 아홉째,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하는 당내 의견을 수만 명의 징계청원으로 묵살했습니다. 민주당은 필요할 때만 미래 세대를 부르짖을 뿐 가장 높은 곳에 다음 세대의 목소리를 떠밀어 주락됐습니다. 민주당에게 묻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저 이재명의 방탄조끼에 지나지 않는 겁니까? 30년 전 선배님들이 외친 민주는 무엇입니까? 범죄 수사를 막는 것은 민주가 아닙니다. 민주당 의원님께 고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민주당이 민주당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그동안 말썽쟁이 동료 이재명 의원을 덮어놓고 감사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더 물어주시기 바랍니다. 다 불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를 위한 위원님의 용기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무기명이어도 기억하겠습니다. 이재명 체포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신전대엽 이 대자보 경문이죠. 전국대학에 붙인 경문이 아주 함축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전문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여기에 틀린 말이 있습니까? 하기야 뭐 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 안에 민주가 없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이 더불어민주당이 뭡니까? 예,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모든 선거를 전산 조작과 사전 투표 조작을 통해 가지고 부정 선거를 치른 거 아닙니까? 예, 제 말이 틀렸습니까? 이 책에 다 나오잖아요. 3구 대통령 선거에서 240만 표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여러분 빼돌렸는지가 다 나오잖아요. 민주당이 선거를 도둑질한 주체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제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죠. 저는 정치적 야심도 없는 사람이고 나이도 웬만큼 들었기 때문에 양식과 상식에 준해 가지고 발언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발언을 안 하고 여러분들 다 입을 다물고 있더라도 어떻게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2022년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도둑질하는 주체가 민주당 후보냐의 이야기죠. 그리고 어떻게 표를 약탈당하는 대상이 국민의힘이나 미래통합당이나 자유한국당 후보가 될 수 있습니까? 에? 검찰 수사 필요 안 합니다. 검찰 수사하지 않더라도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게 되면 표를 도둑질하는 주체, 주인공, 주역이 바로 민주당과 민주당 후보들입니다. 표를 약탈당하고 표를 도둑질당하는 주체이자 대상이 누굽니까? 국민의힘과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인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하지 않더라도 그냥 도둑놈이, 예, 도둑놈이 누군지가 금시에 나오지 않습니까? 도둑놈들이. 그래서 다 여기 1번이 적혀 있지 않습니까? 1번 1번 공도둑놈 박도둑놈 김도둑놈 이도둑놈 문도둑놈 다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자보가 참 잘 아주 핵심을 잘 정리를 했네요. 그래도 참 뭐 이재명 대표가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기야 뭐 죄를 지었으니까 힘든 거죠 뭐. 예. 재산을 많이 가지면은 그게 또 편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힘들잖아요. 예. 마찬가지인 거죠. 예. 이재명 씨도 권력을 지었으니까 그리고 과거에 성남시장 시절에 문명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이라는 것이 자기 선택과 자기 책임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무너지게 되면 진보도 무너지고 혁신도 무너지고 성장도 무너지고 모든 게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자기 선택과 자기 책임의 원칙, 보수가 추구하고 보수가 지향하는 가장 핵심 가치 가운데 하나가
타인의 의견에 대한 관대함과 이견에 대한 존중 못지않게 자기 선택과 자기 책임의 원칙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그것이 있어야 개인도 성장하고 발전하고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인사권과 그리고 인허가권을 행사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뭐 그래도 이재명 당대표보다도 나이가 뭐 한 7, 8살 정도 위인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뭐 떡당 겸 격려를 했네요. 아마 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또 도지사나 이런 것을 또 광역시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업무, 행정 업무를 보는데 뭐 여당 힘도 빌려야 되지만 야당 힘도 빌려야 되기 때문에 뭐 지나치게 특정인을 공격하거나 뭐 이렇게 하기는 힘들죠. 아마 홍준표 지금 대구광역시장이 지금 원내에 있었으면은 굉장히 강하게 글도 쓰고 이렇게 했지만 막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번에 쓴 것도 이재명 당대표가 잡초처럼 살아서 참 정신력이 대단하다. 멘탈이 강하다는 거죠. 앞으로 잘 헤쳐가길 바란다. 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죠. 본인이야 뭐 얼굴을 다 관리를 해가지고 뭐 그냥 무난하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그 사람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힘들 겁니다. 그리고 뭐 온 사방에서 뭐죠. TV를 켜거나 신문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그냥 날선 공격을 하게 되면은 뭐 보통 사람이면 그냥 무너질 정도로 그렇게 힘들죠. 그런 상황에서 홍준표 당대표가 저 대구광역시장이 뭐 덕담 성격의 덕담이지만 꼭 덕담만이 아니고 약간의 비판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볼 때 지나치게 섭섭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이야기를 페이스북에 실었네요. 이재명 당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과반수에 못 미쳐 부결은 되었지만 민주당에서만 이탈표가 31표나 나와서 찬성표가 한 표가 더 많은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사 중인 사건이 많은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번은 검찰의 1차 영장 청구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장동 개발과 위례 신도시에 관한 건입니다. 그 외에 성남 FC 구단이라든지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이라든지 특히 대북 송금과 관련된 그런 소위 인화성이 강한 그런 주제는 별도로 검찰이 뭐죠? 기소를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수사 중인 사건이 많은데 이번 사건을 검찰이 일단 불구속 기소를 하면은 민주당 당헌에 따라 당대표 사퇴 논쟁은 격화될 것이고 검찰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다른 건입니다. 대북 송금이라든지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성남 FC구단의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민주당의 부담은 두 배로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또 포기를 하게 되면 과연 민주당의 선택은 어디로 갈지 참 어렵습니다. 그나저나 이재명 대표의 정신력은 참 대단합니다. 정치를 하다 보면은 정치인으로 살다 보게 되면은 이런 뜻하지 않는 사건의 연류가 돼 가지고 엄청나게 주변 사람으로 공격을 받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이제 위로를 하는 겁니다. 그나저나 이재명 당대표의 정신력은 참 대단합니다. 아마 오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야 다른 건 몰라도 정말 멘탈 하나는 참 초강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많을 겁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잡초의 생명력으로 살아온 인생이라서 그런지 참으로 대단한 정신력입니다. 뭐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곧 선거법 위반 재판이 시작되고 대장동 사건, 성남 FC 후원금 사건 재판도 시작되면 국회 출석보다도 재판을 받으러 가는 날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국회가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든 가결시키든 관계없이 예, 일단 기소가 되고 재판에 넘기게 되면은 재판정에는 반드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늪에 빠진 민주당의 돌파구는 어딘지 제가 비아냥이 아니고 같은 시대를 걸어가는 정치인으로서 참 보기가 딱합니다. 잘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이야기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첨예하게 상대방하고 격돌하고 뭐죠. 뭐 할 말 안 할 말 그런 걸 다 이렇게 내뱉더라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게 되면은 큰 변화 가운데 하나가 뭐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정도의 나이가 되면은 그러면 이제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 보는 능력이 좀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딱한 거죠. 예. 좀 때로는 뭐 안 되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같은 시대를 걸어가는 정치인으로서 참 보기가 딱합니다.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예. 저도 뭐 이제 이재명 당대표를 보면은 참 정신력 하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참 강한 사람이구나. 지금 정도면은 얼굴에 그냥 아주 선이 분명히 그려질 정도로 고민한 흔적들이 나올 건데 뭐 그런 부분들이 크게 드러나지 않게끔 잘 헤쳐나가는 것 같은데 그러나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나 뭐 이렇게 후회스러운 일일 수도 있는데 뭐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그런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본인이 한 행위 자체가 지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마치 선거 사기를 기획한 자들과 전산을 조작한 자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에 남긴 흔적을 지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초강력 여러분들 지우개를 가지고 지우더라도 지워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발걸음 발걸음마다도 가능한 바른 길에 서고 흠이 안 잡힐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걸 하고 나면 그다음에 지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지울 수가 없거든요. 지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뭐 지금 고초를 당하고 있는 거죠. 2차 검찰 영장 체포 청구가 제공이 되면은 민주당 사람들이 지금처럼 부결시키겠냐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여기 보면은 검찰은 사실상 가결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쌍방울 의혹에 대해서 이재명 영장을 또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2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데 대해서 유감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많은 반란포가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는 부결되었지만 이번 체포동의안이 사실상 가결된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평가가 있는 모양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지금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 백행동 특혜 개발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적인 별도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 이런 입장이 이제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이 야 2차 3차 이렇게 나오면은 민주당이 총선도 다가오는데 어떻게 그냥 그렇게 부담을 다 안으면서 이재명을 끌고 가겠냐. 참 내가 봐도 딱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에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민주당 내 이탈표 31표 수사 진행 중인 다른 사건들과 관련해서 검찰의 2차 구속영장 청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때도 민주당 의원들이 과연 이재명 당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체포동의안에 부결표를 던질까요?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 첫째 이재명을 보호할 것이다.
체포동의안 부결 9%입니다. 둘째, 이재명을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체포동의안 가결 예, 89%. 예, 89%인 겁니다. 예, 89% 사람들이 예, 다음번에는 당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또 본인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도 아마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재명을 제거하는 쪽으로 그렇게 입장에 설 것이다. 이게 1200명이 이름 투표했을 결과인데 그 바로 전에 919명이 이름 투표를 했을 때도 89%로 비슷하고 그다음에 이름들 투표가 시작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도 88%입니다. 그냥 오차 범위 내인 거죠. 예. 이렇게 이제 표본수가 커지게 되면은 표본수가 커지게 되면은 거의 이 찬성과 반대되는 의견이 비슷한 거죠. 따라서 뭐 89% 정도가 영장 청구가 두 번째에 검찰로부터 제기가 되면은 아마도 예, 체포동의안에 가결하는 그런 사람 숫자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될 것이고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 죄 짓고 못 살죠. 예. 이 문이 한 분이 죄가 없으면 딱하지만 뭐가 딱한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나이가 좀 들어가 보면 상대방이 불쌍하게 좀 보이죠. 예, 죄가 있건 없건 간에 죄를 지은 것은 분명한데 예, 그래도 야, 저 양반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니고 죄는 분명히 있는데 그 죄인이라도 뭐죠 안 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예. 서YJ님께서는 이재명이 더 이상은 헤쳐나갈 길이 없을 거고 민주당도 아마도 다음에는 가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다 뭐 이익에 따라 움직이니까 총선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뭐 그 부담을 다 지고 갈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속죄양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속죄양이라는 표현을 지금이야 이제 저렇게 이재명 씨의 그런 개인적 비리에 대한 부담을 민주당이 안고 가지만 그것을 뭐 오래 가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뭐 밑에 사람들이 많이 써줬겠지만 한동훈 씨가 참 똑똑하네요. 한동훈 씨가 그러니까 머리도 좋고 똑똑한 것 같습니다. 한동훈이 정말 정곡을 찌르네요. 예, 국회에 이제 체포동의안을 낸 주체가 검찰이기 때문에 이제 법무부 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아마 체포동의안에 가결 부결을 포결에 붙이기 전에 이것을 국회의원님들께서 예, 이거를 가결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발표를 했네요. 이게 보니까 이재명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는 한동훈 이 내용을 보니까 참 똑똑하네요. 물론 밑에 사람들이 자료를 많이 썼겠지만 본인이 마지막에 딱 정리를 할 거 아닙니까? 착하게 지금 이재명 사건의 핵심을 아주 대중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를 하네요. 예. 그 사람은 똑똑하고 볼 일이네요. 예. 당, 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 제8차 본의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 요청 이유로 위례 신도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성남 FC 사건을 언급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주장했다. 당군 일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당군 일의 최대 손해입니다. 성남시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어난 이재명 시장과 특정 업자들의 유착은 바로 지역 토착 비리의 대표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네. 예. 손해를 입힌 거다 이야기죠. 공직자가
의무를 태만히 해가지고 손해를 입힌 것이다. 뇌물을 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손해를 입혔다. 예. 직권을 남용했다는 거죠. 예. 추가적인 이유를 한번 들어보시죠. 한동훈 장관은 위례 신도시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 그 성격을 이렇게 단호하게 정리합니다. 성남 시민의 자산인 개발 이권을 공정 경쟁을 거친 상대에게 제대로 값을 받고 팔지 않고 미리 짜고 내정한 김만배 대장동 일당에게 고의로 헐값에 팔아넘긴 것입니다. 100원에 팔아야 될 상품을 10원에 팔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개발 이권의 주인인 성남 시민에게 천문학적인 피해를 준 범죄입니다. 대장동 이 9,606억 중에 성남시가 가져간 돈은 고작 1,830원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성남시가 일을 다 해놓고 이익은 성남시민이 아닌 시장 측과 유착된 김만배 일당이 독식하게 한 것이 이 범죄의 본질입니다. 착하게 지적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복잡한 그런 사안을 일반 시민들에게 단순 명료하게 이 사건이란 것은 100원 받고 팔 물건을 10원 받고 여러분들 팔아버리고 90원을 김만배 일당에게 몰아줬다 이야기죠. 김만배 일당에게 여러분들 90원을 몰아줄 때 공짜로 맨 입으로 몰아줬겠냐 그 이야기는 한동훈 씨와 일치 안 하는 겁니다. 몰아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똘똘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이구나. 두 번째, 김만배와 이재명 씨와 유착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이야기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원래 없던 6급 정책비서관 자리를 정진상을 위해서 위임설관하고 사람을 위해서 자리를 만들고 그 6급에게 임기 8년 내내 분신처럼 성남시 업무를 맡겼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선거를 도와준 유동규에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자리를 주었고 공사 사장 등 정상적인 보고체계를 무력화하고 정진상과 자신에게 직보하게 했습니다. 뭐 군더더기 하나도 없는 이야기네. 예. 그래서 오늘 학습하는 겸 해가지고 한동훈판 예. 이재명 관련 사건의 요약본을 우리가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이 바쁜 시대에. 성남 FCC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시장의 인허가 장사의 결과 두산건설은 토지 매입 대금 대비 40배가 넘는 이익인 126억에 매입한 토지로부터 5,493억 원의 개발 이익을 얻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시장 본인이 단 한 푼도 돈을 받지 않았으니까 죄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제3자 뇌물죄는 본인이 한 푼도 받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한 푼이라도 받았으면 그것은 단순 뇌물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뭐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에? 그래서 내가 한동훈 여러분들 법무부 장관이 똑똑하다는 겁니다. 한 문장에 그냥 그 복잡한 사건을 뭐죠 그냥 빵 단순하게 정리하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은 끝으로 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개발 사건, 성남 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보면 단 한 건만으로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입니다. 법률에 정한 구속 사유인 도망에 염려한 화이트칼라 범죄에서는 곧 중형 선고의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법률과 다운 이야기를 또 확실하게 이야기하네.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말감 염려가 없다는 주장이라면 이 나라의 사회적 유력자는 그 어떤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더라도 구속되지 않아야 되고 전직 대통령, 대기업 회장 등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체포동의안은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법원의 심사를 받게 해달라는 그러니까 판사 앞에 나오게만 해달라는 요청이고 수많은 이재명 의원의 공범들 그리고 다른 모든 국민들이 따르는 대한민국 행사 사법 시스템에 따라 다르는 요청일 뿐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이것을 반론을 제기하겠습니까?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당대표는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수를 쓰더라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선거 부정을 저지른 걸로부터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어떤 처벌을 받는가는 두고 봐야겠지만 그들이 제조, 생산, 유통시킨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와 다 조작된 숫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빠져나가겠으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설명하는 짧은 글만처럼 딱 정리를 하더라도 뭡니까? 이재명 당대표는 죽었다 깨어나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뭐 이재명 대표에게 사감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선거 사무를 담당한 사람들에게 사적인 감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 그냥 똥을 싼 겁니다. 그런데 그 똥이 남은 겁니다. 똥을 물과 다 소지를 했는데 청소를 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무리 대한민국이 썩어도 이런 사건들 가지고 빠져나갈 수 없는 겁니다. 예. 검찰이 지금 여러분들 수사한 내용들만 미뤄보더라도 빠져나가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뭐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참 이재명 당대표가 딱하게 됐다 야 개인적으로. 예. 뭐 이재명 당대표는 뭐 어려운 집안에서 나가지고 사법고시도 통과하고 했으니까 세상을 좀 만만하게 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하고 또 성남시장도 재임도 하고 또 연급회가 이런 경기도지사도 되고 하니까 뭐 본인이 좀 간도 부었겠죠. 연전연승이었으니까. 거기다 당 뭐 또 대선까지 여러분들 진출해가지고 거의 될 뻔했으니까. 그래서 가끔 사람은 가다가 한 번씩 엎어지고 해야 정신들을 차리고 조심하지. 그렇지 않고 이게 연정연승하게 되면은 간이 붙죠. 그 세상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세상을 우습게 여기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할 수가 없는 거죠. 세상을 우습게 여긴 그 대가가 한 방에 모든 것을 날려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사건이 지금 터진 거죠. 단 한 방에 모든 것을 날려버릴 수 있는 자기의 경력과 모든 것을 다 침몰시킬 수 있는 사건에 지금 연루가 돼가지고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민주당 의원들이 심기 일전해 가지고 우리 이재명 당대표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개딸들이 뭡니까? 예, 모두 다 동원돼 가지고 박수를 치고 이런 야단 법석을 떨더라도 예, 이미 저질러 놓은 엎지러진 물을 담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돼버린 겁니다. 어제 이제 제가 이 우크라이나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예. 어제 이제 국내에서 유라시아를 좀 잘 아시는 국민대의 강윤희 교수님하고 그다음에 국민대학의 정세원 교수님과 하는 두 분의 그런 한분 인터뷰 내용 한 분은 소원 논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지금 이제 미국 측이 탄환을 한국에 공급해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참 미국하고 우리는 또 특수한 관계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의 안보 문제를 상당히 많이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 국제 문제에 대해 상당한 필력을 자랑하는 이런 그 중앙일보의 남정호 칼럼니스트가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정호 칼럼니스트의 글을 보고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은 안 된다. 이런 내용을 보고 뭐 일부는 좀 참고할 것도 있지만 일부는 내가 좀 동의하기도 힘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한번 갖고 이 남정호 기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분들 뭐 정세원 국민대학의 유라시아 교수님 말씀은 예 어떤 연유를 가진든 간에 기본적으로 20세기에 국제질서를 관통하는 것은 다른 독립국가를 무력으로 침공해 가지고 영토를
그냥 화량 받거나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핵심 메시지가. 그리고 나토의 동진이 그렇게 문제가 되면은 그러면은 폭탄을 나토 회원국한테 때려야지 왜 엄은 우크라이나에 때리냐. 그리고 우크라이나 민병대가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역에 러시아계 주민이 한 3, 40% 되는데 그걸 괴롭혔기 때문에 뭐 제노사이드 집단 학살이 있었다. 그것은 유엔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확정될 수 있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뭐 나치 무슨 뭐 네오나치가 우크라이나고 그런 거는 푸틴이 여러분들 가진 전쟁의 명분이기 때문에 그건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예.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이 보시게 되면은 이 문시벌님이 딱하다는 소리를 안 하시는 게 좋다는데 그거는 논평하는 사람이 나이가 좀 있고 하니까 그런 마음이 드니까 죄는 밉지만 인간은 미워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 딱하겠습니까? 힘들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죄를 뭐 없애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홍준표 씨가 그런 글을 쓴 건 당연하게 뭡니까? 참 내가 봐도 딱하다. 딱하다는 이야기는 누구든지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 입장에서 보면 딱하지 않습니까? 방송을 하거나 글을 쓰는 사람들은 상대방 입장에 자꾸 써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젤렌스키 입장에 써보고 푸틴 입장에 써보게 되면은 예, 그 사람들이 딱한 면이 자주 보이는 거죠. 예. 한국이 또다시 이제 선택의 기로에 몰렸는데 최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주는 바람에 부족해진 포탄을 한국에 사겠다고 해서 상황이 복잡해졌다. 미국은 지난해 말 155mm 자주포용 폭탄 재고가 들어들자 한국에 10만 발을 사들여 부족분을 채웠다. 그러다 최근 다시 구매 요청을 했다고 한다. 예. 특수관계지 않습니까? 한미관계가. 예. 결론부터 말하면 살상용 무기는 지원해서 안 되며 미군의 포탄을 팔더라도 우크라이나 우회 수출 금지란 조건을 달아야 된다는 것이 필자의 소신이다. 예. 무기 지원이 명분과 실린 양면에 적절하지 않은 까닭이다. 미국이 포탄이 필요한 포탄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냥 달라는 것도 아니고 예. 사겠다고 하면은 예. 우리만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쟁이 한반도에 터졌는데 미국 이익하고 무슨 크게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번 전쟁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일어난 게 맞다. 하지만 그 근원을 따지면 미국도 전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통독이 취지되는 1990년 미국은 러시아 측에 나토를 1인치도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서 동일 통일을 이뤘다. 그런데 미국이 과거의 소련 연방국이자 러시아 코밑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수용하려 했으니 러시아가 가만 있을 리가 없다. 예. 이 때문에 세계 최고의 현실주의 국제정치자인 조인 미어샤이머 미국 시카고대학 교수는 오래전부터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이 추진되면 러시아가 침공할 것이며 여기에는 미국의 책임도 크다고 역설해왔다. 이분이 아마 상당히 명성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학자가 명성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학자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예. 이 지금 이 칼럼니스트 이 남정호 칼럼니스트의 주장은 철두철미하게 소련 입장에서 본 거 아닙니까? 예. 우크라이나가 소련이나 지금 러시아로부터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 관계가 참 별로일 겁니다.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되면은 당연히 소련 치하를 벗어나 가지고 자유 진영에 속하고 싶은 그런 의견들이 다수를 차지할 수가 있을 거라고요. 그 우크라이나 입장에 생각해 보게 되면 러시아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본인이 나토로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본인들이 결정할 사안이지 우크라이나가 대신해서 결정해 줄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남정호 칼럼니스트의 이야기를 내가 어느 정도 존중하지만 그리고 여기에 미국 시카고 대학 교수의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이야기죠. 예.
소련의 이런 영향력 하에 계속 있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여러분들 방송할 때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조지아라는 나라의 그런 매체들을 보게 되면 현재 조지아에도 일본의 러시아 군인들이 진주를 하는데 조지아도 33개의 러시아 연방에 속하고 있는 나라 가운데 하나로서 이제 분리가 됐지 않습니까? 조지아 사람들도 어떻든 간에 소련 지하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죠. 예. 그 실리적으로 무기 지원은 덕보다 실이 훨씬 많다. 한국이 무기를 보내면 뭘 얻을까? 이렇게 실리적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사안이냐? 남정호 칼럼니스트 주장은 무기 수출로 러시아에 척을 지면 34조 원다는 한러 무역에 결정적 타격을 입을 게 뻔하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논건데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냥 우리가 개입해서 안 된다 그렇게만 해석할 수 있냐 이야기. 우리가 침략을 당했을 때 그 사람들이 뭐 어째 대가 없이 도와주지 않았냐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비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지정학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는 한반도 안보와는 별 상관없는 머나먼 곳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이야기죠. 이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한반도와 전혀 관련이 없는 우리하고 딴 나라 사람 이야기다. 이렇게 그냥 단정할 수 있냐 이야기죠. 여러분들 이러니까 저는 예? 지난달 말 모리요시로 전 일본 총리가 한 모임에서 일본이 이렇게 우크라이나에 힘을 쏟아도 괜찮은가 러시아가 지는 것은 생각할 수 없다고 한 데는 많은 진실이 담겨 있다. 미국으로 포탄을 보내는 것이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영락없는 눈 가리고 아웅이다. 예? 러시아가 바보인가 우크라이나를 도울 길은 지뢰 제거 등 인도적 방법도 많다. 무관 생명의 희생을 방조하는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 뭐 내가 결론을 못 내리겠습니다만은 비정하게 들리기 모르겠지만 지정학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는 한반도 안보와는 별 상관없는 머나먼 곳의 일이다. 이런 남정호 칼럼니스트의 문제인식에 제가 동의하기가 참 힘들다는 거죠. 그러면 한반도가 여러분들 전쟁에 떨어졌을 때 굳이 뭡니까 영국이나 뉴질랜드나 호주나 캐나다나 미국이 힘을 왜 도와줘야 됩니까? 이런 게 떠오르는 거죠. 그 이야기를 독자가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먼 나라 남한이 전쟁이 나더라도 미국 일본 등 서방은 지원하지 말자. 이렇게 은혜를 잊어버리는 나라를 살려줘봐야 꼭 이렇게 배신합니다. 미국의 아들 딸들이 대신 죽어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칼럼이 예? 아주 남정호 기자가 글을 잘 씁니다. 그러나 제 이야기는 무기 지원은 안 된다는 그런 제목을 내가 그럼 어떤 논리로 무기 지원이 안 된다는 거가 우크라이나 직접 무기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미국이 우크라이나 포탄을 수출했기 때문에 재고가 없었기 때문에 재고를 보내달라는 사겠다는 이야기인데 예. 무임성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다 힘을 다하지 않습니까? 독일이든 프랑스든 캐나다든 우리가 무임성자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입은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중국이나 이런 데부터 당할 수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34조 원 정도 한국과 러시아 사이에 무역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계관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물론 제가 이런 의견을 필요로 한 것이 전적으로 옳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제 뭐 또 의견들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이야기가 100% 옳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제가 갖고 있는 세계관에 따르면은 한국인들은 절대 무임승차를 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뭐죠? 외세의 침략을 당해 어려움을 겪는데 포탄을 직접 여러분들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미국에서 여러분들 우회로 여러분들 미국이 재고가 부족하다고 달라는 건데 그걸 그냥
그냥 안 된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럼 왜 이름들 다른 나라 우리를 도와야 되죠? 전쟁을 겪었던 나라치고는 그렇게 해서 책임 있는 국가가 될 수가 힘든 거죠. 우리도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전체주의와의 대결이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그렇게 한번 참조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삐딱하게 보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신문이나 사회에서 일어난 일을 보게 되면은 생각이 좀 다른 경우는 뭐 또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다른 유튜브 채널에 비해서 제가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가끔은 예, 좀 논쟁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산다는 것이 그냥 구호 외치고 이렇게 잘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좌파들은 구호 외치고 예, 지금까지 내려오던 그냥 싹 쓸어버리면 잘 살 수 있다고 보지만 절대 그렇게 잘 살 수가 없거든요. 예. 제가 예리하게 신문 기사를 읽다가 특정 기사 내용에 엄청나게 이렇게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살아가는 게 점점 팍팍해지는 겁니다. 오늘 동아일보에 월급이 다 어디로 갔나? 세금 이자만 월 95만 원. 가계 지출 27%. 이게 개인적인 문제다 그렇게 돌려버릴 수도 있지만 통계 자료를 보게 되게 되면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의 실체의 상당 부분을 한 번 더 주목해야 되는 거죠. 지난해에 가계 지출의 27%가량은 세금이나 이자 등으로 나갔다. 관련 지출 비중은 1인 가구 포함한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래로 연간 최고 수준이다. 이러면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2006년도에 1인 가구를 포함한 가계 소득 지출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고 난 이후로 가계 지출의 27%가 이자 비용과 세금 조세 및 준조세 세금 관련 비용으로 나간 것이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자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2년도 전국 1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비소비지출 소비지출이 아니고 비소비지출이 95만 1천 원으로 1년 전보다 8.0%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딱 그대로 여러분들 보는 것은 뭔가 하니까 소득 증가율이 3%가 안 됐을 거라고요. 소득 증가율이 3%가 안 되는 건데 이자 비용하고 조세 및 준조세 비용 여러분들 지출이 여러분들 8%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득은 3%도 안 늘어났는데 지출이 8%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을 한번 여러분들 더 자세히 보니까 더 재미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소비지출 비중은 26.5%로 2021년 26.1%보다 0.4% 상승했는데 비소비지출은 가계가 지출한 비용 가운데 세금과 이장 등 경직성 비용을 뜻한다. 비소비지출은 2017년에 22.9%, 2018년에 23.7% 점점 높아지는 경직성 지출이 세금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2019년에 26.2%, 2020년에 25.9%, 22년에 26.1% 등을 낳았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이자 비용이 전년 대비 15.8%로 급증한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런데 이자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겁니다. 소득세, 재산세, 자동세 등이 포함된 경상조세가 10.6% 증가했다는 거죠. 한 해 만에. 그죠? 소득이 3% 이상 정도 여러분들 이하로 늘어났을 것으로 제가 보는데 세금이 한 해 이런 부담이 10.6%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사회보험료, 연금 기여액이 각자 8%에서 5.2%. 그러니까
제가 지금 정확하게 확인을 안 해봤는데 소득이 연소득이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3% 이상 넘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성장률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조세 증가율은 10.6%, 사회보험료는 8.0%, 연금기업은 5.2%, 모두가 소득 증가율보다 훨씬 더 높은 세금 및 준조세 증가가 나온 겁니다. 이거를 제가 딱 보고 매년 부담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수입은 늘어나는 속도가 계속 이렇게 낮아지는 추세인데 조세 준조세 건강보험료라든지 뭐 실업에 관련된 그런 지출이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이거를 저는 아주 심각하게 봤거든요. 소득이 3%대에 이하에 머물러 있을 건데 증가율이 세금이 10.6%, 사회보험료가 8%, 연금기업에게 5.2%, 이자소득은 15.3%. 이자는 그냥 국제적인 추세가 그렇다고 보더라도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삶이 팍팍해지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뜯어먹고 사는 사람이 많아진 겁니다. 사회가 계속해서 간접 부분이 커지는 겁니다. 그냥 먹고 사는 사람들이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라는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생산계층에 있는 부담을 점점 생산계층에 더 많은 부담을 시켜 가지고 거기서 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그 재원으로 갖고 그냥 먹고 사는 사람 숫자가 점점 늘어나는 사회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조세 준조세 부담들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 한국은 교역국가로서의 경쟁력이 점점 낮아지게 돼 가지고 생산계층에게 더 많은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로 갈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보니까 한국 국민의 세금 및 준조세 부담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게 2021년도 6월 2일 기사입니다. 예. 경제협력기구 37개국에서 가장 빠른 것. 그러니까 이 조세하고 준조세는 주로 생산계층에게 여러분들 부과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그것이 상품 단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수가 커가지고 내수시장이 커가지고 우리끼리 먹고 사는 사회라면 별 문제가 없는데 이 부담이 고스란히 뭡니까? 수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놀고 먹고 그러니까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커진 겁니다. 윤 정부 들어서도 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지만 어떤 종류의 뭐죠? 국가의 고정비 성격의 간접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다이어트 시킬 수 있는 계획은 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2008년부터 2020년까지 준조세 증가 추이는 예? 기업 부담이 세금 외에 여러분들 내는 준조세가 12년간 24배가 증가됐고 법인세는 13배가 증가됐다는 겁니다. 예. 기업 준조세가 75조 원 법인세의 1.3배 순익의 62.5%. 그러니까 그 생산계층을 점점 뭡니까 이렇게 약탈하는 그런 성격의 국가로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게 그냥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시게 되면 문재인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가 3.5배 상속증여세가 2.1배 이렇게 여러분들 그냥 계속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비대한 국회를 유지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절반 정도로 줄어도 국회가 돌아갈 수 있는 거. 그게 다 세금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겁니다. 더 많이 이제 뜯게 되는 거죠. 예, 이게 예, 경총에서 발표한 건데 2021년도 지금은 좀 늘어났을 겁니다. 국가별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비교입니다. 상한액이 여러분들 한국은 368배입니다. 일본은 24배고 가장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사람하고 가장 많이 내는 사람 격차가 368배입니다. 한국은. 일본이 24배, 대만이 12.4배인 겁니다. 한국이 약탈국가로 돼가는 겁니다. 이필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공짜로 먹고 사는 놈들이 많아지는 사회가 걱정입니다. 예? 국회의원 숫자부터 줄이고 특혜도 왕창 줄여야 됩니다. 국회의원 한 명이 유지하는데 제가 볼 때 한 10억에서 한 15억 정도 될 겁니다. 예? 이게 인기 없는 이야기지만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정말 앞으로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건강보험료도 2021년이고 2022년에 나온 여러분들 최근 칼럼 1월 16일 날 나온 걸 보게 되면 그 격차가 훨씬 더 커져. 예, 이 보시게 되면 예,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 상한액은 782만 원입니다. 지금 여기보다 훨씬 더 늘어났죠. 매년 늘어난 겁니다. 이게 2021년이 이렇고 2022년은 여러분 이게 예, 704만 원이 782만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월 141만 원, 독일은 95만 원, 최고 건강보험료를 최고치로 내는 사람, 대만은 86만 원 배에서 월등히 높다. 한액 월 1만 9,780원 훨씬 낮아서 건강보험료 상한액과 하한액 격차는 391배로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 이게 약탈국가가 돼가는 겁니다. 지출 줄여야 되는 겁니다. 지출을. 지출을 줄이지 않으면 이 나라는 예, 무역수지도 계속해서 적자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 배수는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거죠. 예, 해가 갈수록. 한국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딱 되지 않습니까? 긴 시각으로 보면 됩니다. 예, 여러분 이게 서울대학교의 김세익 교수가 작성한 겁니다. 1995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까지 보게 되면은 이게 예 추세 장기 성장률이 5년 터울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라가 역동성을 계속해서 잃어가는 겁니다. 예. 궁극적으로 이게 추세가 계속되면 무역수지 적자가 이런 발생할 수밖에 없고 만성적인 경제 위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이라는 나라는 무역수지 적자가 만성적으로 생기게 되면 그 다음은 바로 경제 위기입니다. 예. 5년 터울로 어느 정권도 이것을 지금 뒤집어 보려고 하는 실질적인 노력은 전혀 하지 않은 겁니다. 장기 성장률이 계속 낮아지는 겁니다. 시카고 대학을 나와가지고 서울대학에서 이런 경제학부에 계시는 김세직 교수가 5년 터울에 1년 하락 법칙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푸른색이 실질 성장률입니다. 이게 실질 성장, 이게 외환 위기 때고 실질 성장률의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검정색이 장기 성장 추이가 현저하게 지금 낮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이 끝날 때마다 1%씩 계속 하락하는 겁니다. 계속 하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이 붉은 이 푸른색이 실질 우리가 흔히 하기는 경제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외환위기 때 확 마이너스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그려보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한 나라가 여러분들 최대한 경제 성장할 수 있는 실력이 잠재 성장률이라 하지 않습니까? 잠재 성장률이 검정색입니다.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나라가 역동성을 거의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5년 1% 하락 법칙이라고 그렇게 하죠. 서울대학의 김세직 교수가 예, 잘 나갈 때가 92년까지입니다. 계속 그 다음 꼬라박는 겁니다. 장기 성장률이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정권이 등장할 때마다 다 여러분들 뭡니까? 예, 그냥 이벤트 하다 끝난 겁니다. 쫙 내려가는 겁니다. 예, 그 다음 뭐가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사회는 늙어가고 아이는 안 낳고 경쟁력은 떨어지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노후가 망가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KDI 한국 장기 성장률도 계속 떨어지는 거죠. 예. 공짜 점심 줄이고
수익자 부담의 원칙으로 많은 것을 좀 되돌릴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선택과 자기 책임의 원칙이 굳건히 지켜질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체제를 한 번 더 혁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 주어지게 되면은 그 이 끝은 뭡니까? 그냥 바로 꼬라박는 겁니다. 보이는 겁니다. 가는 길이. 그냥 미래기 때문에 그냥 해보는 소리가 아니고 그냥 가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내려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거는 대부분 우리가 노후 세대 앞으로 20, 30년에 고스란히 치룰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한마 70대 되시는 분들은 나라가 피크를 치고 완전히 뭡니까 내려가는 상황까지 다 보고 예, 저 세상을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렇게 재정을 방만하게 낭비하는 사회가 어디 있습니다. 이렇게 뭡니까 뜯어먹고 사는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뭡니까 공무원 숫자를 막 늘리는 사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세금에 의존해가 먹고 사는 많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뭐 또 달라 또 달라 또 달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내가 뭐 점쟁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 이런 게 돼간다 이야기죠. 예. 정말 여기 참 오늘 나왔던 예? 이 가계지출 가운데서 세금 부담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이게 통계청 자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치에 뭐고 편견이 이런 게 없는 거죠. 예. 그래 참 나라가 좀 뭐 여러분들 원칙 간단하지 않습니까? 간접 부분을 최소화하고 돈 버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간접 부분. 간접 부분을 자꾸 키우는 거지 않습니까? 간접 부분이란 것이 뭐 여러분들 유식한 말로 간접 부분이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세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예. 세금으로 먹고 나는 사람이고 마지막엔 파국이 가는 겁니다. 전번에 반도체법 통과시킬 때 자료를 보니까 대만이라든지 다른 나라 비교해 가지고 삼성전자가 법인세 부담이 엄청나게 높더구먼요. 그러니까 벌면은 재투자하지 말고 그냥 뜯어먹자는 거 아닙니까? 그냥 뜯어먹자. 에? 재투자를 해야 뭔가 부가 늘어날 건데 삼성전자가 이런 범수족 중에도 뭐 미국의 여러분들 AMD라든지 이런 마이크로 무슨 그런 회사들 반도체 회사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법인세 부담이 높지 않습니까? 제 이야기가 뭐 인기가 그렇게 없겠지만 골로 안 가려면은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일을 안 하는지 참 기가 찬 거 아닙니까? 어찌 대한민국 사람들 이런지 예? 아니 선거가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들 제가 아우성을 치면은 2024년 총선도 분명히 손을 댈 거고 2026년도 대선도 분명히 손을 댈 거고 윤석열 정부가 등장한 첫 선거도 분명히 뭡니까 2022년 지방선거에 손을 댔는데 아무도 뭡니까 수선작업 교정작업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냥 해보자 마지막까지 가보자 이런 거 아닙니까. 기가 찬 거죠 나라가. 예, 그냥 막까지 가보자 이런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방송 이렇게 또 정리하고 예, 내일 또 새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뭐 나라가 이렇게 자꾸 내려가니까 여러분도 정신 바짝 차리셔 가지고 예, 부지런히 모으시고 어쨌든 살 길을 나라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이제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각자 도생입니다. 각자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예, 잘 생각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대비를 해야겠죠. 나라가 대비를 못하면은 뭐 개인적으로 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